연말이 돌아오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탁의 기부팬 모임 산타클로스는 뜻깊은 산타 초대석을 마련하며 영탁의 탁쇼 콘서트 개최지마다 현지 주민들을 초청하며 공연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듯 영탁의 좋은 에너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컴스티비입니다. 날씨도 춥고 마음도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며 기부활동을 통해 공연문화 나눔이라는 팬덤 문화를 펼치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들로 하여금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활동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12월도 어느덧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국회 입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탁의 콘서트도 성황리에 종료되며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탁이 국회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안으로 들어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탁이 여의도 국회로 들어갑니다. 과연 무슨 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영탁은 12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23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시상식에 영탁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매회 국회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드높인 분들께 국회에서 상을 수여하는 영광스런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배우 이영애가 수상을 받았고 스포츠 부문에서는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 예술 부문에서는 이민찬 피아니스트, 문화 부문에서는 이정재 배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을 포함해 전 세계로 퍼져가는 한류 열풍의 주인공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은 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상이라도 수여하려 가는 걸까요? 아니면 축하 무대를 위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2023년에 수여하는 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상식 분야로는 국가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 한류공로상, 특별상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해 영탁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탁은 한류스타로서 필리핀에서 자신의 매력을 200% 발산하고 왔습니다. 영탁은 태국에도 진출하며 진정한 한류스타가 누군가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영탁의 기사를 살펴봐도 영탁 태국에서도 다 아는 찐이야, 한류스타, 영탁의 불쑥TV, 태국도 찐며들게 만든 한류스타의 브이로그, 영탁 한류스타는 뭐가 달라도 넘달라, 영탁 안 싸우면 다행이야, 한류스타는 아침부터 꼼꼼히 피부관리 등 수많은 기사에서 영탁을 한류스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이 국가브랜드 한류공로상을 받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영탁은 12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참석을 합니다. 해당 시상식은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방문하시는 분들께 정보들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시상식에는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좌석이 400석가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100석, 그 외는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현장의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하는 만큼 영탁의 팬덤을 상징하는 화어봉은 지참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행사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탁이 이렇게 국회까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탁이라는 브랜드를 더 빛나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국회 입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